통합진보당 김재현입니다. 청장님,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으로도 띄워져 있는데요. 이건 지난 7월 17일에 오후 3시경입니다.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세월호 참사는 거짓폭력이라면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동성장으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신고 행진 코스로 행진을 하려고 해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단체 회원들이 대형 스피커를 굉장히 크게 틀어서 광화문 농성장 쪽으로 틀어놓고 노골적으로 농성을 방해했던 상황입니다. 이때 체증, 경찰 체증 이루어졌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날 사진입니다. 광화문 옆에 있는 올레스퀘어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이 시간에 이 부근에서 집회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항상 불법 집회라고 간주되었던 행동입니다. 이때 체증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체증 관련 목록에서 이 두 건, 7월 17일과 7월 21일 이 두 건의 상황에서 체증은 없었습니다. 답변 제가 드린 거고요. 올해 4월 16일 이후에 세월호 집회 관련한 체증 현황을 제가 전국적으로 받아봤는데 서울 지역에서만 444건의 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444건의 체증 중 모든 것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집회였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집회나 행진이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위법행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체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세월호 특별법 제조 촉구하는 집회 후에 행진을 하면서 집으로 귀가하던 참가자들의 경우는 인도로 해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더기로 연행을 하고 이날만 집회에서 127건의 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증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오늘도 있었습니다. 법집행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하는 전담풍선 날리기를 진행했던 단체에서 헬륨가스 주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저지를 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이 광화문 광장에서 풍선 날리기를 했었던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임원들의 경우도 빨간색 희망 풍선 날리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풍선을 날려도 되고 어떤 때는 날려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팝아트 작가 이하라고 하는 분이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풍자 포스터를 만들어서 4,500여 장을 만들어서 건물 옥상에서 뿌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무단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 건조물 침입과 무관한 질문들, 예를 들면 포스터를 만든 경위 같은 것들을 꼬치꼬치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유까지 말씀드리는 상황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막는다고 하거나 무단 건조물 침입, 청와대 주변에 경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 자유로운 표현의 행동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해주셨으면 하고요. 질의 한 가지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경찰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루액 사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캡사이신 희석액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캡사이신 희석액이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726리터였는데 올해 9월 현재 3,349리터로 4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이 급증한 전체 구입량에 비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입량의 89.4%, 거의 90% 가까이를 의경부대 훈련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용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이것이 희석액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이렇게 여러 차례 노출이 되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경들의 건강에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사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4억여 원을 이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에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집회에서 이만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면 예산 낭비인 거죠. 제가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의경부대 급식비가 2,200원대에 머물러서 실제로 의경들에게는 중국산 김치나 미국산 쇠고기가 공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했는데 이런 쓸데없이 쓰이는 비용들이 의경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인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 경찰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과도하게 시민들의 정부 비판, 집회, 시위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과도한 시위 진압을 위해서 무리하게 시위 진압 용품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답변. 예, 위원님. 체증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든 하고 어떤 단체든 하는 것 없이 아주 국가 원칙에 따라 형평성하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액에 대한 것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의경들 훈련만이 아니라 경찰관 부대에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 실험을 거쳐서 그 인체에 해롭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또 맞으면은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적정량 보유가 되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적정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인체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 없었습니다. 그거 있었습니까, 성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런 실험 자체가. 저는 실험한 걸로 보고를 받아서 언제 했습니까? 우리 경비 부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럼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신 겁니까? 2008년에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가 있는데요. 국과수에서는 이 희석액과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 없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희석 농도가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이 0.004% 이 자료가 네. 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해성 검증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 농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요. 2008년이면 이때는 최루액이 캡사이신 희석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없는 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로 같은 걸로 제가 걸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 김재현님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건. 확인하셔서 보충질의 때 다시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